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 You're listening to KSUH Puyallup, AM 1450, and KWYZ Everett, AM 1230. Number one Northwest Korean radio. This is Radio Hanguk. And only 24-hour Korean radio station in Washington, Radio Hanguk. Twelve시 정보 데이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정보 데이트 홍승섭입니다. 정보 데이트는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시는 정보나 지역사회 화제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화제의 기능성 건강식품 M3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리누드 건강마을 조명현 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M3의 이제 이 총판이신가요? 총판. 워싱턴주 총판인가요? 네. 서북미 총판인가요? 워싱턴 지역도 네. 되고 서북미도.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아, 리누드 건강마을 조명현 사장 나오셨는데요. 이 화재의 기능성 건강식품 M3 서북미 총판을 이제 맡고 계시죠. 자, M3가 이제 이 지역에 알려지고 보급된 지 좀 시간이 됐나요? 얼마나 됐나요? 네, 거의 1년. 1년 가까이. 네. 네. 그 사람들의 좀 반응이 있으신지요? 많은 반응을 이루고 있죠. 지금 M3 하니까. 네. M3는 미네랄 제품인데 네. 3일 후에 몸이 마라 된다는 그 뜻이죠. 아, 그거 아는 사람도 있어요? 네,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네, 미네랄 제품인데 네. 3일 후에부터 이제 효과가 나오기 시작한다. 참 약 반응이 빨리 나오나요? 네. 네. 이 M3는 이게 이제 한국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 아니고 유대계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죠? 예, 네, 유대인들이 만든 제품입니다. 네. 그리고 네. 유대 나라 정부가 이제 이스라엘 정부가 인정해주는 코셔 마크를 갖고 있는 예. 그런 코셔 마크가 뭐예요? 코셔 마크는 이제 처음 그 식물을 재배해서부터 네. 마지막 그 제품이 생산되는 과정까지 모든 하나하나 그 테스트를 해가지고 점수가 나갑니다. 네. 그래서 일정 점수 이상이 되면은 이제 그 코셔 마크를 부여해 주는데 요즘에 이제 먹는 그 음식이나 또 여러 가지 그 보조 식품들이 네. 이러한 과정에 있는 그런 식품들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자체적으로 안심하고 먹기 위해서 그들 자체적으로 이런 네. 기관을 설정해 가지고 그렇군요. 그 코셔 마크를 부여해 주므로 이 제품은 그 코셔 마크를 획득한 제품으로 안심하고 네. 먹을 수 있는 그런 그 제품입니다. 네. 이스라엘 정부가 이제 인정해 주는 그런 이제 코셔 마크를 갖고 있는 한국으로 말하면 이제 KS 마크. 네. 그렇죠. 그보다 더 센 거네요. 예. 네. 자, M3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어떤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예. 지금 이제 모든 많은 분들이 이제 M3를 드시고 나서 네.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게 이제 바로 저기 호전 반응이 나타나거든요. 호전 반응. 예. 호전 반응이란 그 건강 식품이나 건강 기능성 식품을 섭취하면 비교적 빠르게 네. 그 어떤 현상이 나타날 때 이건 내가 부작용이 아닌가 네. 이렇게 갑자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게 적응 기간이거든요. 어떤 건 그 적응 기간을 이제 통과하면 그때부터 이제 새로운 그 좋은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좋은 식품 또 사람의 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호전 반응이 나쁜 반응이 아니라 이 효과를 나타내는 어떤 과정의 그런 아하. 단계라고 알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뭐 한약도 먹다 보면 이 명현 반응이 일어난다, 뭐 그러잖아요. 그렇죠, 명현 반응. 근데 그 명현 반응이 이렇게 처음에는 썩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오늘
그 명연 반응의 그런 현상들을 좀 좀 네. 알기 쉽게 자세하게 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엠드리어의 이제 호전 반응, 즉 이제 한약으로 말하면 명연 반응이 되겠는데요. 예. 이 엠드리 미네랄을 3일 이상 드실 경우에 이제 효과가 나오기 시작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예. 명연 반응은 얼마나 복용하면 나오기 시작하나요? 그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달라요? 특별히 이제 M3 셀라케어 제품은 네. 그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흡수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그 방법이 전에도 킬레이드 방법이라고 이제 그 방법으로 사용할 때 거의 흡수율이 90% 이상 그렇기 때문에 아 3일 정도 드시면은 그 흡수력이 강한 그 제품을 먹었을 경우에 몸에서 네.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네. M3 제품은 강력한 흡수력 때문에 네. 사람들 중에 거의 한 통계에 의하면 35% 사람들이 현상이 나타난대요. 그래서 네. 지금도 이제 저희 가게에 또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그 증상들을 이제 말씀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M3 제품을 대할 때 기본적으로 이걸 아시면은 안심하고 이제 드실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명연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이제 뭐 3분의 1 이상은 명연 반응 현상이 있네요. 그렇죠. 이제 그 M3 들었을 때 나오는 그런 그 반응, 그게 네. 어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증상은 사람에 따라 다른데 대개 네. 이제 피부 가려움증이 나타날 가려움증. 수 있고, 예, 또 발진, 부종, 두통, 또 붉은 변. 네. 아주 여러 현상이 한 1, 2주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한 달 이상 나타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처음엔 놀라겠네요. 막 붉은 피가 나오고 그러면. 그렇죠. 예. 그러나 이러한 증상들은 몸이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노폐물이나 대변이나 소변 그리고 혈액이 혈관이나 림프를 통하여서 배출되면서 나타나는 것으로 건강한 체질로 바뀌는 회복의 한 과정이므로 계속하면 다시 원래 좋은 상태로 뒤돌아갑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런 그 명연 반응이 일어나면 와 이게 이제 효과가 있구나 좋아지는 효과가 있구나 이렇게 기뻐하셔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반응이 유형별로 다 한 네 가지 반응이 네. 있습니다. 예. 첫째는 그 이완 반응이 있거든요. 이완 반응은 이제 이 M3 제품을 드셨을 때 처음에 졸음이나 이렇게 노곤한 증상으로 이런 것은 만성 질환을 알고 있는 분에게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거든요. 네. 나빴던 장기가 기능을 회복하게 될 때 일어나는 것이므로 마치 오랫동안 운동을 하고 나면 노곤해지고 졸림에 팔다리 어깨 허리들이 아픈 것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이제 이완 반응이거든요. 첫 번째 이제 이완 반응. 예. 네. 두 번째는 이제 배설 반응인데. 배설 반응. 예. 체내에 축적된 노폐물이나 독소 등이 분해되어서 이제 소변이나 대변, 이제 피부, 또 입과 코, 눈을 통해서 배설됨으로 일어나는 증상으로 피부 발진이나 부스럼, 네. 또 뽀르지, 네. 또 구취, 어허. 또 설사, 소변의 악취, 이런 것이 발생. 몸 안에 이제 노폐물 아주 안 좋은 성분들이 나오는 증거군요. 맞아 나가는 거죠. 예. 아하, 효과가 있는 거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회복 반응이 있습니다. 예. 이전에 좋지 않던 혈액의 흐름이 좋아지면서 네. 나타나는 회복 반응은 이제 이 M3 제품은 특히 혈액을 맑게 해준다 했잖아요. 네. 그 안 좋은 혈액들이 이렇게 맑아지면서 갑자기 발열, 열이 날 수도 있고 두통도 생길 수 있고 손발이 저리는 현상도 있을 수도 있고 네. 또 구토가 나타날 수 있고 복통도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아하. 예, 이제 이것은 오랫동안 우리가 무릎을 꿇었다가 일어설 때 발이 저리고 아프잖아요. 그죠. 마치 바로 이러한 현상처럼 나타나는 그러한 증상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과민 반응이 있어요. 과민 반응. 과민 반응은 오랫동안 안 좋았던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때 일어난 증상으로 이제 변비나 설사나 또 부기, 발한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만약 특별히 심한 경우나 장기간에 걸쳐 일어날 때는
이제 제품의 섭취량을 줄이거나 네. 일정 기간 동안 섭취를 중단하고 또 미량으로 이렇게 시작하면 다시 이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M3 드신 다음에 이제 명현 반응이 일어날 때 놀라지 마시고 네. 아, 이 약이 이제 효과가 있구나. 이 건강식품 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명현 반응 후의 효과는 어떻게 돼요? 예. 그 전에 제가 네. 이제 그 질병별로다가 네. 회사에서 오랫동안 이제 판매하면서 나타나는 그런 증상들을 좀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간 기능이 이제 약하신 분, 그런 분들은 세약 구토 증상이 생기고 또 피부가 간지럽고 네. 또 물집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간 기능이 약하신 분. 네. 또 고혈압이 있는 분은 머리가 무겁고 또 어지럼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네. 1, 2주 계속 이제 무기력증이 나타날 수도 있고 네. 혈압이 일시적으로 이제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혈압 상승은 많은 분들이 그 호소하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저한테 이거 먹으니까 혈압이 막 오르더라. 그래서 걱정이 돼서 전화 오시는 분이 있는데 이건 일시적인 그런 현상.